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푸근해지는 거, 푸근하다 표현 좀 이상하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겨울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나원나투님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래님, 사랑디엔 이별님, 네, 정수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일님, 네, 어제 대구에서 뵀던 분이네요. 네, 우리 같이 사진 찍었죠. 인생 거기서 거기님, 박미자님, 집토끼님, 역지사진님, 조빵이님, 홍수미튜브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천공장 귀신님, 예, 네, 오늘도,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금알님, 네, 이경태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저희들 오늘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썸네일을 만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멘트니 뉴스 대중민주주의 대중투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던 우리 현장 기자들 김병삼, 정병건, 정병건, 김병삼 기자가 조금 뒤에 출연해왔고,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동영상, 사진컷과 함께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슈퍼스타죠. 김정대 전 의원, 천공. 그는 누구인가? 천공. 드디어 꼴이 잡혔다. 네. 천공에 대해서 우리 김정대 의원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제보를 주말에도 받으셨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를 듣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전 원장 나오십니다. 박지원 전 원장, 김건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영부인론, 정치 구단으로서 오랜 동안 정치 경험을 했고 이 퍼스트레이드를 쭉 지켜봤던 분이죠. 과연 김건희 영부인은 어떤 퍼스트레이드인가,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의 강경파는 아니지만 고든파죠. 몰고진파. 이성만 의원 출연 중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집회 현장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 부탁을 드려왔고, 민주당의 이 장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올고진파 이성만 의원 9시 20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제목을 잡은 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천공 이제 보아라, 바로 대중투쟁에 불이 붙었다 라는 거죠. 이 제목은, 이 썸네일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옮긴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장애로 나왔죠. 의외로 많은 당원들이 나왔고 거의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2시에 열렸던 뭡니까, 유가족들의 100일 추모제, 거기에 한 2만여 명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뚝딱뚝딱 하면서 그 뭡니까, 분향소도 설치하고 민주노총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진보당, 그리고 많은 당이, 정당의 깃발들이 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민주노총의 다른 단위노조들이 깃발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림잡아 그날 토요일 날 집회가 30에서 40만, 그 8차선 도로를 꽉 채웠습니다.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를 하랐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서, 또 토요일에 대구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모였고, 우리 백운종 대표께서는 서문시장에 가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대중투쟁이 한국 민주주의를 역사를 써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고 우리 역사의 힘이고 우리 저력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1960년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네. 학생들의 희생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것이 바로 4.19 민주혁명입니다. 4.19 민주혁명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바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의 부침과 혼란들, 그리고 좌우 대결, 그리고 정치적 격동,
또 막 대결 뭐 이런 부분들, 특히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한 이 좌파 우파의 대결, 이런 부분들이 결국 4.19 혁명 하나로 확실하게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이 드디어 주체 역량으로 민주주의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고, 그 당시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버자였습니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민의 삶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이승만 정권을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단죄한 것입니다. 79년 부마 항쟁, 마찬가지로 안으로부터 썩어 있었던 박정희 정권을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 내부에서 강경파, 온공파가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집니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군부정권 구태타로 찬탈로 만든 전두환 군부정권을 광주 시민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바로 전두환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시민들이 증명해 보이면서 전두환 정권은 초기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면서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의 생활을 억누르고 우리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억눌렀던 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 전두환 군사 정권은 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민주주의 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오늘 아침부터 드리는 역사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대중들의 투쟁, 대중들의 들고 일어남, 대중들의 떨침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고 우리의 국민의 삶과 생활이 나아졌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행복들이 진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7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우리 대중들이 들고 일어날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민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부 권력 투쟁, 이제는 안철수마저 완전히 팽당하는 것 같아요.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집권당과 집권 세력,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범죄자로 몰아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러한 집권 세력들은 바로 우리 민생과 국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아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국민의 삶과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왔고 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현장 취재를 했던 김병삼 그리고 정병건 기자 두 분을 모시고서 뉴스 속의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명선 기자 안녕.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대구에서 몇 시에 올라오셨죠? 아, 한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 아이고,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그 궁금한 게 토요일 그 네. 유가족들의 네. 100일 추모제, 그리고 언론에서 뭐 기습이란 표현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전격적인 시민 분향소 설치.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 그렇죠. 예. 추모를 할 수 있는 100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토요일 날 추모 집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녹사평역이 임시 원래 분향소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부에서는 분향소를 영정 사진 없이 서울시청에서 일주일 동안 하다가 바로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태원 녹사평역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했었는데 네. 토요일 날 추모 집회가 열리면서 원래는 광화문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을 불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혹시나 유가족들이 그쪽에 분향소를 설치할까 봐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벽이 설치됐다 그러는데 네. 경찰 3,000명이 동원되고 말이죠. 그쪽에서는
광화문 쪽은 제가 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한 12시부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아, 그 북광장 맨 끝에 그 삼거리에 그 도로 한 4개 차선을 막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합창단이 오셔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 KBS 뭐 그거였습니까? 합창단 그게? 아, 그건 아니고요. 연합합창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자원봉사하시고 모이신 네. 분들이셨고요. 네. 그리고 광장에는 이제 시민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가운데에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사람들이 그 설 수 없게끔 많은 그 바리케이트 관련 자료나 사진 같은 거 우리 예 네, 그때는 이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는데 네.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시청 앞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실 때 저희도 눈치를 채고 이호 작가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때부터 막 네. 막 뛰어갔습니다 현장으로.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광화문 광장과 그다음에 11시부터 행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 행진을 그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 네, 삼각지역에서 네. 서울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시청을 지나서 광화문까지 갔었는데 네. 혹시 광화문에 경찰들이 맡고 있어서 김병삼 부장이 거기서 대기를 했었고 저희 팀은 이제 저는 계속 행진을 하면서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1팀, 2팀으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보고서 얘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야, 진짜 야! 야! 이집의 경찰들! 야, 붙여! 정병원 기자 다 아주. 네. 막 그 소리가 들리네요, 정 기자 목소리가. 사람 닥쳐, 미지마! 아니 경찰들은 뭐 분영소 설치하는데 이렇게 막 막고 난리야. 네. 저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분영소가 설치되면 그때부터는 경찰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용역이라든가 시청, 구청 직원이 손을 댈 수 있고요. 네. 그냥 분영소가 설치되는 거를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시민들 분향소인데 그걸 저렇게 축제 사자고 경찰이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네. 아까 제가 그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정말 네. 굉장히 저희 엄청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네. 경찰들한테 거의 뭐 압박을 다하고 있었는데 넘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행히 정말 많은 시민들과 많은 단체분들이 있으셔서 경찰의 저지선을 막아낼 수 있었군요. 네. 아, 그래서 뚫었어요? 막아낸 게 아니라?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그 시청에 입구고요. 거기에 아까 경찰들이 당황하면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때 무전 상황이 야 막어 그러면서 그 그쪽에서 좀 높으신 분이 계속 이 무전기를 들고 계속 뛰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경찰 인력들이 저 당시에는 기동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기동대가 광화문에 가 있었죠. 네, 광화문에 가 있었고 네. 저기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가 뛰어오고 있었고 다행히 저희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지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당시에 보면은 저렇게 뚫고 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경찰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설치를 하면은 경찰은 철거를 못해요 근데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시청 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이 뛰어나와서 아. 이렇게 마찰이 좀 있었고요 막 엉켰겠네요 네, 네. 엉켰고 아, 실제로 났었습니다. 처음에 용역 직원들이 이제 유가족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분향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도 점점 더 많은 시청 직원들이 파란 조끼를 입고 그다음 용역들과 함께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분향소가 설치를 되고 영정사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마찰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나서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어떤 대화를 이렇게 오고 갔냐면 네. 열어줘라 아... 우리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작전을 계속 짜면서 아, 열어주면 네. 철거하겠다고? 네.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민주노총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민주노총대 네. 네. 어디 노조 어디 노조 아... 이렇게 깃발 들고 오셔서 거기를 끝까지 막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분향소 전 기자는 분향소 이제 우측에서 주로 네. 우측에서 이제 우측에서도 경찰들이 침입하려고 계속 네. 시도했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전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었고 저는 좌측에서도 들어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홍채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분들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아이를 찾으십시오. 아이가 지금 두 아이가 없어져서 저 숨바꼭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도 무리하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화면이 이제 우측 화면이고요. 아, 예. 큰 화면이 좌측 화면인데 네. 양쪽에서 경찰들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사태. 예, 지금 보시면요. 네. 아, 계속 지금 경찰 아이를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운데 네네. 보시면 두 경찰이 갑자기 더 심하게 몸을 밀면서 뜁니다. 네. 오디오 좀만 키워주십시오. 네,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구만. 보이시죠? 네, 저렇게, 아유, 저 뭐야? 네, 저렇게 시민들은 더 오히려 심하게 압박을 하면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찰분은 심지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네. 이놈들 하여튼 참. 보시죠? 네. 보이시죠? 네,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네. 저런 상황이었고요. 그는 네. 사실 저 때 아이가 미아인 상태였고 미아인 아이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분들 안내 방송을 하시는 분이 흥분하지 말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 더욱더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네. 아이는 찾았죠, 다행히. 네, 찾았습니다. 찾아서 사고는 안 났는데 경찰들이 사실 저 때 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내는 게 우선인데 저렇게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이 그 분향소 설치를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네. 뭐 시청 상륙 작전 같이 느껴집니다. 네. 네. 뭐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분향소를 시청에 차릴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광화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내주지 않을 것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쪽에다 무대까지 설치하면서 이제 작전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시민 분향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저렇게 해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건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네. 저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차려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네.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네. 녹색 그 잠바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민주노총 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경찰이 갑자기 몇 명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빨리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 저 경찰들을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계시고 지금 민주노총 분들이 지금 앞에서 지금 둘러싸고 경찰이 네. 더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경찰들이 안에 밖에 있는 경찰들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앞뒤로 지금 압박을 시도한 완전 작전을 벌였구만.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작전을 벌였어 완전. 막아! 막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는 바람에 제 카메라가 지금 떨어지는 네, 보시면요. 네. 계속해서 네. 진입 시도를 하더라고. 아직 카메라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바닥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이제 다른 또 선량한 경찰분이 저걸 주워 주셨어요. 아, 감사해라.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카메라로 상황을 계속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네. 취재하고 있는 기자의 카메라도 네. 프레스 달구서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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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돼서 예, 연출된 예.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저렇게 좌우에서 시민들과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안에서는 이제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렇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 분향소를 설치를 해주고 그럼. 사실 이태원 참사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바로 그 맞습니다. 빌딩이 빈 네.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아요. 실제로 네. 그 당시에 많은 희생자들을 잠시 거기에 네. 오셨던 곳이기도 해서 그곳을 임대를 했었으면은 거기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와 그다음에 얘기를 했다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선 오세훈이 지금 광화문 광장을 막았잖아요. 네. 광화문 광장 막은 이유도 원래 11시에 KBS에서 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겹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불허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향소 자체를 오세훈 시장이나 정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다. 시민들이 결집하는 걸.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어떻게 저렇게 시청으로 분향소 설치하게 됐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날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미 작전을 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아니 우리 아이들의 분향소를 저렇게까지 해서 네.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서울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저걸 철거하라고 그러죠? 네. 근데 네. 어제 보니까 이종철 대표, 지한이 네. 아버님이 국회에서 네. 추모전 하면서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 네. 휘발유도 네. 준비했다. 아. 네. 굉장히 안타까운 진짜 현실인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청에 가는 모든 시민들을 경찰들이 네. 이제 뭐 가방까지 다 안에를 확인하고 완전히 옛날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는구만. 뭐 물이나 이런 것들까지 네.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네. 서울의 소리에서는 잠시 후에 끝나고 네, 10시에서 가보셔야죠. 11시쯤에 네. 저희 직원, 저희 네, 네. 막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같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명삼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왜 저들이 저렇게 분향소를 막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설거하려고 하는 이 뭐예요? 저게 이유가? 저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때 네. 늘 여태까지 수년간 안전을 지켜왔었거든요. 무리 없이 안전을 지켜왔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갑자기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뜬금없이 선포를 하고
마치 뭐 할로윈 축제에 네. 참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죄다 다 마약을 하는 것처럼 예, 기획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안전을 위한 요원보다는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한 경찰 배치를 더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실책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미연에 네.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아무래도 저 이태원 참사 부분이 이 유가족들과 희생자에 대한 문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약점이고 고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 하여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제부터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가서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밤새 하시고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청하면 나가셔서 분양도 하시고 또 네. 분양소를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이 정도 있으면 더 말씀 드렸을 텐데요. 고생들 네. 많이 하셔갖고 네. 예. 네. 오늘 좀 정리하고 네. 또 다음 날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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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종대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재 옆에는 우리 최근에 아주 그냥 많은 얘기들이 아니 표현을 하여튼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예.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 천공 문제 그 전에 천공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제 그 지난주부터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하면서 예. 이것이 자꾸만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예. 이것이 뭐 주말에도 다른 제보도 받으셨다 그러고 단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얘기 좀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렇게 책까지 쓰면서 거사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요? 또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오롯이 내 혼자 지고 가겠다. 아, 한때는 제가 그 데리고 있던 네. 보좌관인데 어디 거기다가 짐을 맡기냐. 그래서 좀 인간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네. 이건 오로지 내가 홀로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겠다 그랬는데 혼자 고뇌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랬더니 그냥 폭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자기가 한글 파일로 만든 그 일기장을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어야 이 그러니까 그래야 저기 되지 안 그러면 또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책으로 그냥 저 한 달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발 못 들어오겠지. 확실한 그때 그 저장 날짜를 조작할 수 없는 그렇죠. 그 기록물이니까 그게 저장돼 있으니까 예. 네네. 그런데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이 그냥 그걸 인용 보도한 언론까지 그냥 사그리 다 고발을 해버렸으니까 야, 진짜. 예,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래서 네. 어쨌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믿음을 가져라. 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예, 전혀 외롭지가 않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또 책을 네. 읽어보니까 예. 이게 정말 그 현대판 난중일기예요. 이 군인의 글쓰기 담백하고 미사여구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책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겪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그대로 기술을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정직하게 무인의 글쓰기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이 책을 막상 보신 분들은 네.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신한테도 불리한 것까지도 그대로 네, 그랬더라고요. 네, 이런 책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자기 이름값 높여가지고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 민주당에 공천받으려는 거다. 아니 민주당에 공천받으려면은 그냥 용비 여청가만 부르지 왜 이렇게 정직한 책을 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제점도 다 지적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은 저기 정치인 이전에 그 군인으로서 공군사관학교 엘리트 장교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정치에 희생당한 안보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 뜻을 존중을 해줘야죠. 아, 공사 출신이군요, 그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소령 때 연세대학교 정외과에 위탁으로 가서 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어,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역을 해서 그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읽고 탐복을 했어요. 네. 어, 잘 썼다 이거. 그래서 이 친구를 보좌관으로 영입한 거예요. 아. 이런 역량이 내가 필요한 역량.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보좌관을 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 뭐 또 그쪽에서 부른다기에 가라 그랬죠. 가서 뭐 장관 정책 보좌관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본인 보시기에는 천공 문제가 지금 청문회도 하겠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화되는 것 같은데 이 국면이 어떻게 이게 진전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의원님도 직접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처음 보고하신데. 네. 일단은 정권에서는 저를 고발하니까 끝난 줄 알았겠죠. 네.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제 고발건에 대해서. 그래요? 예, 지금 두 달이 다 됐습니다. 두 달이나 됐는데 천공도 조사 안 하고 남영신 총장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오로지 저 피의자 하나만 그냥 딱 조사한 다음에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압박용이군요, 진상규명 완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면 일단 허위 사실부터 밝혀내야 될까? 그렇지. 근데 뭐가 허위 사실이냐고 조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그, 그 김종대만 그냥 이렇게 그 압박해 놓으면 수사는 뭐 나중 문제고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일단 두들겨 패니까 부승찬이 났습니다. 네. 그 부승찬을 또 고발하니까 네. 그럼 이게 끝이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타날까요? 많아요. 많아요. 남영신 총장도? 남영신 총장은 지금 조금 뭐 부하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제가 주말에도 확인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아는 군 관계자들이 많어? 그래요? 네, 국방부 직원도 있고.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제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런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야 말이죠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3학장, 4학장 얘기를 하는데. 아, 4학장. 예. 아니, 그러니까 천공이 워낙 이게 딱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머리도 네. 길고 말이야, 수염 길고. 그러니까 거기를 막 그 어디로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한남동에 육군참모총장 관저. 거기를 먼저 간 거예요? 예, 저기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그 서울. 서울사무소. 예, 육군총장 서울사무소. 아, 거기를 먼저 갔어요? 아니, 거기가 두 번째. 아, 두 번째.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나 그렇다 치자고. 근데 이건 뭐예요? 국방부 영내에 있는 공적 시설까지 다 해주고. 거기는 왜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 갔냐 하면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뭐 집무실 이전에 예비비를 주네 마네 할 때예요.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날짜에 이게 국방부를 비우는 게 여의치 않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아, 5월 9일 정권이 출범해도 네. 국방부가 이사가 덜 나가서 이사 기간과 5일이 겹친다고.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 아니,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삿짐 막 날르고 이 한가운데서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냐. 그러니까 예비 집무실을 물색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총장 서울 사무소. 그러니까 서울 집무실인데 여가 잘 꾸며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여기서 좀 윤 대통령이 있다가 국방부가 다 나가고 어느 정도 집무실 정돈이 끝나면 아 그때 모셔도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무실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나타났다 이거예요. 왜 그 총각이 거기 왜 가 도대체? 아니 이 양반은 뭐야? 아니, 지가 뭔데 거기를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폭로할 때 이렇게 예상했어요. 네. 이 간 거를 부인을 못할 테니 저기 아마도 아, 눈으로 와서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옮긴 거는 다 전문가들이 한 거고 아,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겠다고 해서 보고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았죠.
사실 난 그렇게 예상하고 폭로를 한 거지. 아, 그러면은 그 의원님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거지. 아니 본 게 국정농단이냐 아니냐 온통 정치가 그 쟁점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을 부인하네.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저 이거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내가 거짓말 한 건 아닌데. 이런데 때 맞춰서 그 뒤에 이제 수사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할 생각이 없는 거 보고 이상한 게 고발장이 이상해요. 그래요? 관저간 거는 고발장에 있는데 집무실에 온 건 얘기가 없어요. 서울 사무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 반만 고발했냐?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네. 그랬더니 아니 뭐래? 무슨 고발장이 내가 얘기한 핵심이 빠졌다. 그러니까 고발된 것만 수사할 뿐입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천공회 조사를 안 하냐. 그리고 지금까지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하면 천공은 저 10배도 더했습니다. 뭐 검찰총장을 자기가 그만두라 그랬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문무일 총장을 지키라 그랬다. 뭐 대통령은 자기가 다 만들었다는데 아니 왜 그거는 허위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한 거는 대통령 내외와 천공의 네. 대리고발이에요. 이게 바로 방탄 권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천공을 국회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인데 네. 그럼 국민의힘이 응하진 않아요. 안 하겠지. 이게 바로 방탄 국회입니다. 뭐 희한한 거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쪽만 조사하는 거예요. 한쪽은 성역 치외 법권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커져도 조사 안 해요. 아 지금이라도 저 천공한테 저기 뭐냐 확인 받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자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천공을 많이 쫓아갔어요. 강연장으로 쫓아가서 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안 가셨으면 안 갔다는 말 한 마디만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안 해 근데 인터뷰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내빼버려요. 천공이. 그리고 이게 한 번이냐?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렇게 됐네. 아니 정말 천공을 집요하게 압박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특보 언론 담당 홍보 담당자 만나다가 지금 지들끼리 친해졌어. 또 하도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말 안 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가 동영상 보면은 뭐 자기가 대통령을 뭐 만들었다 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말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어떻게 네. 대통령과 지가 직접적 친교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었다. 네. 그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에 꼭 조사해야지. 그건 안 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공은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돼. 그러나 언론과 김종대는 무슨 말이든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사법적 잣대가 나는 고발할 때 잘 됐다 싶은 건데 네. 그럼 사실 규명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페북에도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예, 법정까지 가서 진실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입장은 내보냈어요. 네네. 그게 제 입장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한쪽만 조사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단 압박용이구만. 김종대 의원님에 대한 압박 더 이상 네. 얘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언론들에 대한 압박.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부승찬 전 대변인도 보면 눈도 없이 뉴스도 봐도 한국 그 사람들 책 보고 기사 쓴 건데 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황당한 고발이죠.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겨울에 네. 보리 밟기를 합니다. 그 꼭꼭 밟아줘야. 그렇죠. 아, 봄에 보리가 잘 팬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렇게 자꾸 억누르고 밟아주시면 네. 오히려 진실의 힘은 더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게 날 따뜻해질 봄이 될 무렵에 한번 그 시간을 제가 상상해 보면 이것은 정권이 보리밟기 해주는 거다. 이렇게 밟아줄수록 진실은 단단해진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새싹이 힘차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고 그런 불꽃 같은 진실의 힘이 이제는 이 사건의 어떤 스토리를 완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그런 데도 그래요. 급하실 거 없습니다. 저도 저기 유튜브에서 처음에 천공 폭로하고 두 달 후에 부승찬이 나타나는데 충분한 시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심한 거예요. 제가 고발당한 거 보고 그런 걸 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진실의 증언자들인데 저는 그거 기다리고 있다. 시간만 다 충분하게 그분들이 편하게 그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우리가 조성한다. 이래서 이 한겨울에 이 추울 때 이렇게 밟아줌으로써 진실의 힘이 단단해지고 진실의 어떤 그 새싹이
어떤 강한 에너지로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가 진실의 힘을 믿어야 된다. 지금 2악장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네. 얘기한 그럼 3악장은 뭡니까? 3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 말만 하면 고발을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어요. 오늘 확인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네. 4악장은 그거 더...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마지막 그 해야죠. 어떠다가 5악장짜리도 있긴 있더라고. 아, 교향곡 중에 그 왜 비창교향곡이나 맞아요. 예, 베를리우즈의 환상교향곡이 몇 악장이더라. 그게 5악장인가? 네. 예, 제가 클래식에 좀 조예가 있어서. 네. 가끔은 5악장도 있고 또 2악장까지 쓰다가 만 것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외적 사건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악장이 좋다. 그게 표준 포맷 아니냐. 그래서 저는 4악장 정도면 된다. 4악장 정도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정권에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저들이 그 공멸의 길로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12월 초에 일요일 날 5시에 나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다음 날 오전에 고발을 저기 검토한다 그랬고 오후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아, 그쪽에서요. 대통령실에서. 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간이 아니 내용도 분석해봐야 되고 사실도 알아봐야 되고 법률 분석도 해야 되고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이틀은 걸리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이러는 걸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9월에 뉴욕 참사 때 바이든 날리면 그 비속어가 나갔을 때 제때 대응을 못하고 뭐 10시간도 넘게 지나서 그 저 김문혜 홍보수석이 사색이 돼서 뒤늦게 발표하고 대통령한테 무지하니 모욕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 기조가 바뀐 거예요. 네. 뭐가 터지면 일단 조치부터 먼저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그러니까 선조치 네. 후 보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대통령 신기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아 이런 유언비어 있어서 당장 고발 조치했습니다. 성명 세게 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줘야 대통령이 위로를 받는다. 네. 신기경호가 된다고 본 거죠. 그게 뉴욕 참사 이후에 바뀐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 앞으로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윤 대통령의 이제 신기경호도 낼 뿐만 아니라 어떤 참모들의 면이 사니 김은혜 홍보수석 초죽음 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런 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저기 뭐가 탁 튀어오르면은 무조건 공격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매한 거는 조금 남겨놔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뭐 도산이 스승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 무술인 아니에요? 무술인, 역술인. 예, 예. 점잖게 얘기해 주면 역술인이고. 뭐 직업이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교인이라고도 해요. 종교인이요? 네. 그 뭐 천도교 쪽에 천부경 계열이니까. 종교의 자유는 다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뭐. 근데 이것이 피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게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국정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참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염려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어디다가 뭐 내놓고서 거기서 점을 보든 뭐라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있는 거지 뭐. 누구나 점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대선 경선 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그때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대선 TV 토론입니다. 대선 TV 토론 때 예, 예. 거기서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 천공을 아느냐.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시에 처음에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거짓말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거든. 그래서 황급히 말을 바꿔요. 몇 번 보기는 봤다. 예, 그다음에 그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천공은 그 정법은 네. 미신이 아닙니다. 맞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미신이 아닙니다. 난 그 얘기 듣고 아 실제 믿는구나. 실제로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아니 정법이라는 게 상식을 얘기하고 진실을 말해야 정법이지. 아니 뭐 정과 17범에 거기에다가 저기 뭐 성적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그 정법 내용이 뭐 여의주를 물고 용이 용산에서 나타나서 정법 시대를 연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정법이냐고? 전국을 정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네. 이 염려가 되는 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희 뭐야 이것이 국정에 관여하게 되고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그럼 나라가 엉망이네.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런 뭐 드라마도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21세기의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있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철학의 빈곤, 어떤 그 정신적 공허감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이 그 무엇인가에 이렇게 그 잘 될 거라는 자기 어떤 그 저기 위로 내지는 어떤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정법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실체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깊숙이 의존하게 되는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한 건데 그건 특히 대통령보다는 여사 쪽이 아. 훨씬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진 뭐 청공 이런 류에서 이런 어떤 그 사인들이 상당히 어떤 공직 인사 쪽에도 좀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예. 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들어온 청와대 용산의 네. 비서관 행정관 등 네, 네, 네. 이런 인물들이 과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나 지금 취업을 한 것이냐. 권진인가 그 사람한테 캠프에도 합류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 어디 무슨 운동 본부 뭐 이런데 그 예, 직항까지도 맞섰다. 언론사에 사진 찍히고 예, 막 그러다가 이제 말썽이 나니까 해체해 버렸죠. 맞아요. 대선 중에 이제 그게 해체가 됐.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격려하는 모습도 등 두드리는 모습도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보였죠. 아 등을 건지 두드렸지. 굉장히 뭐 아래 사람 되어도 아, 맞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선 때는. 해체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건진이 기업인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일단 이권 개입을 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의를 주었다. 그 대통령이서 발표한 거예요, 그게. 예. 아니 건진을 갖다가 사기죄로 하면 되지. 왜 기업에 그런 공문을 보내냐고. 어? 건진을 이권해 버리든지 고발해 버리든지 하면 될 걸 가지고. 나 참 살다가 범죄자 돌아다니니까요. 그분은 못 건드리고요. 대신 당하진 않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 도대체. 도대체 이게. 왜? 그다음에 청공도 지금도 치외법권 아니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놓고 국정을 농단하는 그 녹음 파일이 나와도 와 일체 털끝을 아무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걸 건드린 저. 그것도 뭐 몇 마디도 아니야. 그냥 나타났다. 그거 갖고서 고발해 버리잖아. 그냥. 그거 갖고 고발이에요. 아주 무도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그 십상시 사건하고 비슷한 건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건을 네. 잘못 처리했죠. 예. 그래서 그 결국 2년 후에 탄핵으로 간 거란 말이죠. 지금 잘못 처리하고 있죠. 이게 누구의 길이냐고 전 박근혜의 길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이런 점에서는 저기 오히려 제가 정권에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정리하셔라.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은 파멸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권 그 출범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가 함께했던 정권 출범한테 깊이 관여가 돼 있다면 가정입니다.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지분이 있겠는데 충분히. 아니 그런데 일단은 그 이렇게 고발을 하고 거꾸로 나가면은 이제 그 힘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어떤 권력의 그 비극적인 예감 이걸 솔직히 말해서 지울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 예. 우리 역사상에서 많이 봤고 실제로 예. 그런데 지금이야 뭐 기세등등해 보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이게 민정수석이 초토화되거든요. 네. 그게 뭐 조응천 비서관부터 초토화되고. 그와 관계된 한 명의 그 조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네. 그 유서에 맞아요. 예, 저들은 예.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다른 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유서가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때 누군가가 싸워줬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진실의 표상이 되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저기 신념을 갖고 싸워줬더라면 그분이 네.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집단지성이 필요한 이유는 네. 공직사회 내 양심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주고 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견제를 해줘야 희망을 갖고 자기 소신과 진실을 굽히지 않는 이런 공직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막삼막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시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니 저는 이 청공의 어떤 국정 개입이나 이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일단은 고발로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진실이냐 아니냐. 그렇지. 사실은 청공이 갔어도 아니 눈으로 보고 가더라. 우리는 그 뒤에 조언 한마디 안 들었다.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면 작년에 끝났을 일이에요. 아니 근데 자꾸만 이제 진실 얘기. 이게 잘못하면 말이죠. 네. 들었니 안 들었니 봤니 못 봤니. 진실 논쟁으로 가면서 말이죠. 네. CCTV는 공개 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지리한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들어요. 아니 지루한 싸움인데 이 주권자 국민들이 이거 싸우고 계시는 건데 지치면 안 되죠. 이거 제가 뭐 옛날 30년 동안 국방 분야 들여다보면서 어떨 때는 참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무언가 혼자 짐을 지고 싸운다는 건 참 어렵고 외로운 그렇죠. 일이더라고요. 예, 예. 인신공격 당할 때도 많고 그런데 이번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다. 전혀 외롭지가 않다. 3학장, 4학장도 계속 네. 나타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개될 것 같고 네. 주말에 다른 사람한테 많은 제보를 좀 들으셨다 또. 뭐 많진 않아요. 한 건인데. 안 그래요. 근데 말만 하면 고발하니까 알았어요. 이거 확인을 해보고. 아니 어차피 고발 당했는데 뭐 두 번 고발 당하나 세 번 고발 당하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똑같더라도. 죄송합니다. 저기, 예. 개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발 당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지. 아 저거는 합당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사실관계 배치가 잘 돼서 이런 걸 떨어야지 그냥 뭐 들은 대로 뱉어내면은 고발만 당하지 실속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제대로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나오시죠. 김종대 K-1. 아, 네, 오늘은 네. 천공 얘기만 했어요. 아, 원래 천공 분야 또 네. 하셔야 되는데 국방 관련이라. 뭐 오늘 그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죠? 국방이나 뭐. 예, 뭐 국방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풍선 사건도 있고 그런 내막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자세하게 네, 네.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이팅 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보내드리고 박지원 전 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요즘 안녕한 국민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원장님 기소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검찰 기소했어요. 얘기하... 기소했나요? 기소했어요. 조용히 왔고. 기소해서. 네. 지금 공판 기일 두 번 했고. 네.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3월 달부터는 소생도 법정에 나갑니다. 아, 그 법정은 뭐 전에도 좀 나가시고 그러시죠. 아, 15년간 재판 받아봤어.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먼저 시작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야, 그 안철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안 됐대요. 야, 지금 김종대 의원한테 좀 물어보러 가지. 천공 스승한테 좀 얘기 좀 듣고. 야, 이 사주팔자가 그러나? 안철수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나고 안 끝나고는 조금 물러섰더라고요. 네. 대통령 뜻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버릴 수 있어요? 야, 무섭더라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거침이 없어 그냥.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국정 운영의 적은 안철수. 이 3대 적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있는 거야. 아니 그 기억하면 북한, 이란, 안철수. 아니 그 후보 단일화 해준 덕분에 영철수 그것도 잘 이긴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다 아니에요. 잘 협조 안 했다.
아니 해줬잖아 그때. 아니, 밤중에 뭐 해갖고 말이야. 아니 글쎄 했으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뭐 흔쾌히 잘 협력을 하지 않았다. 왜 예. 같이 유세도 다녀줬는데 막. 아, 그래 아무튼 제가 모르죠. 그 윤 안철수 의원의 성격이 그런 건 있어요. 아 그런 건 있겠죠. 예, 그런 문재인 후보도 밀었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단일화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뭐 결정적인 이유죠, 원인이지. 그런데 그걸 문제를 삼는가 하면은 인수위원장 때도 뭐 협력 안 했다. 아니 어떻게 부부간에 살면서도 싸워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서도 예 알력이 있는 거예요. 자식 간에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자식은 없지만 아무튼 이야 그런데 어떻게 국정 운영의 적은 적이라고 표현하냐고요. 어제 나오는 그 맨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안철수 쫄았겠다.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안철수가 여기서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말에 따르겠다고 약간 캄다운 했는데 앞으로도 한 달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전당대회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너 나와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하고 있어라 그냥. 이준석 당헌 당규 위반으로 못 나오게 했고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아웃.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아웃. 그래도 나경원 후, 김기현, 윤심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 후보보다 앞서니까 너는 적이다. 표고동 심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안철수는 여기서 철수하면 미래가 없어요. 철수를 너무 많이 해왔잖아. 아니 뭐 그건 우리가 뭐 걱정할 안철수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아니 그렇지도 않죠. 걱정되세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까? 네.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냐고요. 아무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네. 이런 얘기를 제퍼슨,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하셨죠. 네. 그렇지만은 집권여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저렇게 무너지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을 평가할 때 민주주의, 경제, 외교, 국방, 대북 문제 등 총체적 위기다. 네. 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기인 거예요. 저러면 안 돼요. 저게 그러면은 안철수 저렇게 완전히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작위적으로 배제하게 되면은 그래도 안철수가 중도 성향의 표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대체 거침이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뭘 노리는 겁니까? 저렇게 누구도 필요 없다. 나한테는 오직 충성, 냉정 하는 윤핵관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백성을 하늘로, 국민을 하늘로 모셨기 때문에 네. 경천애인, 인내천 등 이런 희열을 쓰셨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먼저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이 먼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윤핵관...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당심을 가졌던 나경원. 이제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윤심팔이 한다고?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전당대 이후에 총선이 있고 공천이 있고 이 정치적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데 하여튼 뭐 다른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그 끝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내년 총선 전에 보수 신당이 생긴다. 아 따로 떠져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드는 거다.
즉 다 쫓아내고 칼질하고 윤석열 당을 만든다라고 했더니 네.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멘토 역할하는 측근이겠죠. 신평 변호사. 신평. 딱 얘기했잖아요. 안철수가 되면은. 안철수가 되면은. 윤석열이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그 당을 만든다. 이게 정치 구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해대면은 사실상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뭐 이준석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설 입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총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또 그 있는 사람들로 총선에 나가지 못하고. 아니, 뭐 지금 김기현, 네. 윤심 후보가 나경원을 또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어? 같이 하자. 나경원은 또 이 꿇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안철수마저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내 민주주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정당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요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 강연을 가면 제가 어제 대구에 갔는데 네. 원장님 프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 이렇게. 그렇죠. 강연 야, 근데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서문시장에서도 제가 그 얘기로는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에 왔을 때 경호원 네. 동원한 사람이 박수치고 예쁘다 했지만은 박지원은 거기 상인들이 난리가 났다니까요. 정말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다 나가고 이제 윤석열 당이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 당이 완전 네. 다 몰아내는 거지. 한마디. 그렇죠. 이준석 남을까요? 이준석 당연히 나가죠. 근데 이준석은 뭐 천하람인지 허원아 그 자기 후보를 출마시키는 거예요. 남겠다는 거 아닌가? 이준석 돌풍이 분당하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내분이 저렇게 관저에서 식사 정치하고 아 축제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될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무조건 되겠죠 이번에. 그렇죠. 천하람 후보가 어떤 어렵지 뭐. 돌풍 그렇지만 그것은 나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봐요. 근데 왜 이준석은 그 출마시켰어요 천하람과 하은아를? 자기가 입당한 80만 당원 중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젊은 세대에 입당시키기 한 15만 20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파워를 보이자. 파워를 보이자.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자기가 당에 남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멸할 것이다라고. 당이 남아야죠. 근데 당이 남아서 네. 칼질을 당해야죠. 또? 공천 칼질 당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럼 그때 가서 보수 그때 가서 이제 보인다 이거죠. 아, 그때가 그러니까 유승민 뭐 다 해야 하고.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 세 분이 이준석 네 분이 당에 남아서 첫 자만 참수를 당해야 명분이 있어서 나가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 제가 볼 때는 그 신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아, 일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와. 아니 전체 일당이 아니라 보수 그러니까 일당은 윤석열 당보다도 더 큰 당 의석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요. 나경원은 그 눈치 보다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때 누가 눈치 와요? 아니 그때 상황 눈치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몇 번째예요? 네. 몇 번째 또 철수해봐요? 이제 끝이에요. 자기도 그걸 아니까 이번에 한번 붙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10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워딩 같은 게 좋더라고요. 아, 좀 달라졌어요? 네. 윤비어천 가도 또 적당히 부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왜 전당대회를 윤핵관들이 전행을 하느냐. 이건 아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옳은 말을 하니까 국정운영의 적이다. 윤한년대 네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동격이냐. 그렇죠. 아니 대통령 동격하면 안 돼? 동격하면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대통령 하늘이야? 잠깐. 아, 국민하고도 대통령 동격이죠. 동격이죠. 합격이지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민이 훨씬 위에 있지. 그 생각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을 후퇴시키고 있는 굉장히. 대구 서문시장 가셨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저 원장님. 네. 대구 서문시장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들르기 전이에요? 후에요? 후에. 들린 후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다음 주에 우리 김병주 의원이 했는데 제가 요즘 볼 때는 최고의 민주당 스타 의원이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 잘하잖아요. 네, 잘해요. 아주. 예. 원회지만은 정의당이지만 김종대 전 의원 방금 했잖아요. 이 두 분이 나는 보석 같은 국회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데 아무튼 저 일주일 후에 김병주 의원도 대구 시당 초청 가서 똑같은 강연을 네.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대요. 그런데 서문시장 갔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글쎄요. 그래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하고 하면서 내가 서문시장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민주당 가면 안 된대요. 배척받는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정치인이 배척을 받더라도 찾아가 봐야지.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가 되니까 계속 동진정책으로 영남을 찾아가니까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당시 그랬어요. 가지 마십시오. 그 정력을 수도권 충청권에 세우면은 표가 오는데 영남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그 김대중 총재가 화를 벌쩍 내면서 그래도 정치란 건 찾아가서 설득해야 된다. 그 생각 나서 갔어요. 아니 이제 원장님은 정치인 씨가 찾아간 거예요. 그죠? 갔죠. 그런데 궁금한 게 그 전에 김건희가 먼저 왔었다면서요. 김건희가 아니지. 김건희 여사가. 아니 언론인들은 다 윤석열, 김건희, 문재인, 이재명 다 합니다. 김건희 원장님 여사. 앞에 계시니까 제가 원장님이라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서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 늘 좀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3%가 부족해. 거기를 가시면은 당연히 서문시장 상가본영회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버렸대요. 연락도 안 하고 가서 상인들만 만난 거야. 만난 건데 그분들 낙장만두 먹고 그분들 표현에 의거하면은 경호원 동원한 사람들이 와서 애호 싸가지고 어묵 먹고 이쁘다 했지 시장 상인들은 냉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박지원 왔다 어쩌고 하니까는 저하고는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사진 찍고 난리인데 원장님은 동원 안 하셨죠? 저를 동원할 사람도 제가 동원할 그런 재미가 안 되잖아요. 저는 거기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고 나는 국회의원도 떨어진 국정원장도 잘린 사람인데 누가 저를 동원 그래서 갔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좀 조크를 잘하잖아요. 네. 박지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런 거 다니다가 도넛 하나 사 먹으면서 김건희 화이팅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그렇게까지 환영받지는 않았고 근데 원장님 보시기에 웬만하면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네. 뭐 좋게 평치한 우리가 영부인 퍼스트레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왜 갔어요? 그때가 전당대회? 아니 지금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묵 먹으러 간 건 아니 납작만두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 전당대회 윤심 지지해달라. 아이고 지가 그래? 지가 그러면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가서 하든지 아니면 아니, 대통령 가면 못 가는구나. 김건희 여사도 여성 의원들 뭐 비례대표 의원들 전부 다 만나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만나고 오차 그러면 때. 그런 일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아니 그게 잘한다고 자, 생각하세요, 원장님? 김건희 여사도 대구 서문시장을 가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상가를 해서 천억짜리 이거 나쁘다 더 좋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가고 전당대회 때도 축제니까 대통령께서 가신다 모르겠어요 아직 영부인까지는 안 나오던데 전당대요? 네. 당연히 가겠죠. 아 그거 저하고 내기하실게. 모르겠어요. 전 분명히 갑니다. 같이 입장합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지지파입니다. 아이 글쎄가 내 근처 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도 적이라 가면 어떻게 해요? 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도 물 자꾸만 보세요. 아 어묵먹는 거 납작만도 분명히 전당대 3월 8일 같이 갑니다. 아니 글쎄요. 가시면은 그것은 축제니까 간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축제 찾아다니면 좀 강원도 산천을 아니 그러니까 축제도 가고. 원장님한테 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예. 정치 구단으로서 오랜 정치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여성 의원들 뭐 비례 뭐 불러서 더 얘기하고 국무위원 부인까지 또 한 모양.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뭐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 그 정치인들이 다 가는데 아니에요. 예. 출마할 때 가는 거고 거기 가고 그리고 각종 하여튼 정치 행사 자꾸만 나타나고 응?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그것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당대 아니 원장님이 이거. 원장님이 얘기 아시려고 했는데 그 정치하는 건다 이거 영부인 정치하는 거예요 그죠? 아 본래 영부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영부인 정치할 네. 자리가 있습니까? 예 네. 아니 정치가 아니라 그러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공식 부속실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네. 대통령실. 대통령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하니까는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권력 서열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아니 그 그러니까 일부에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도 영부남? 나온다고요. 아니 우리가 우리는 아니지. 난 안 찍었으니까. 우리는 아 찍었건 안 찍었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죠. 선출했지.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아니 아랍에미리트 가셔서도 보세요. 네. 김건희 여사가 가운데 쓰고 양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장관인지 그분이 서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는 지금 그냥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정치 행보를 하고 누굴 만나고 뭐 나가 나가 하고 그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라. 대통령은 나야. 너 자꾸만 대통령 행사하지 마. 너는 부인 아니야. 어? 네.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께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이게 안 되는 거 왜? 우리처럼 꼰대 세대들은 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 뭐 MZ 신세대니까 그러면 60이 넘었는데 지금 대통령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영부인 부속실이 있으면은 부속실에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속실도 자, 안 만들잖아. 글쎄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만들지 말라 그랬겠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는 당에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네. 원내대표 같은 지도부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앞에 서면 모두 작아지니까 그대 앞에만 아니, 서면 원장, 작아지니까 원장, 이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 이건 건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출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내 부인이 대통령 행사를 하고 다니느냐. 그런 아니, 얘기는 언론에도 나오고 원장님도 말씀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불러서 밤에 불러 밤에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아,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 사랑스럽고 예뻐서 네. 너무 사랑하니까. 저도 제 아내가 살았을 때 말 잘 못했어요. 아니 사모님께서 그럼 원장님 대신 막 정치 행보하고 호남 내려서 광주도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러지는 안 했죠. 그런 교양이 있어야죠 본인도. 하여튼 난 아니에요. 아 근데 아니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왜 그러지 다 알고 계세요. 자, 네.
안철수는 적이다. 이런 야, 장관을 하락했어도 안 했다. 네. 뭐 단일화 해가지고도 빼그닥거렸다. 네. 인수위원장 했을 때도 협력적이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핵관을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적이다. 적까지 나왔으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철수, 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윤철수, 윤철수가 아니라 윤석열 안철수. 옛날 단일화할 때는 윤철수 했죠. 그런데 천공 스승이라도 한번 물어봐야지. 이 사주팔자가 저래 가지고 당 대표 되겠나? 또 저 양반의 꿈은 대통령 후보인데. 알겠습니다. 아, 참. 그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많이 아 뭐 많이가 아니라 거의 매일 하시니까 하루에 뭐 두세 번씩 하시니까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뭉쳐야 된다.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근데 좀 약간 좀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좀 있는가 하여튼 간에. 그 정도의 민주정당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아니, 건전한 거예요.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정치적인 네. 의도나 해석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렇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증거는 내놓지 않고 대장동으로 성남 FC로 뭐 쌍방울 뭐 쌍방울로 변호사비 대납으로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는 대북 송금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어떤 진술을 했다. 그분은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에요. 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800만 불을 뭐 300만 불을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마찬가지로 구속됐지만 네. 본인이 얼토당토한다. 그건 사실 아니다. 하고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대한민국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별걸 다 하지만은 못 내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현재 네. 몇 년간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해서 9개월째 네.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은 검찰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검찰 그 사람들이 워낙 잘 그러니까 그것이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이거죠. 무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저하고 매불쇼에 같이 뭐 나와서 자주 보이시네요. 아, 그렇죠. 자주 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살인 사건이 나더라도 경찰에서는 칼을 찾고 네. 죽은 시체를 찾고 네. 증거를 찾아야 된다. 저 사람이 살인했다 하는 진술만 가지고 기소 못한다. 네. 해도 무죄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혐의 사실을 피의자 공표 아니에요. 피의 사실 네. 공표. 네. 그런 걸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 한 방이 없지 않냐.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같이 출연하고도 페이스북에다 야 진짜 이재호 장관이 네. 또 그러면서도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이재호 장관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하더라 했더니 조회수가 그냥 뭐 150만 200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양식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저 안철수 후보한테 저렇게 린치하는 것도 저희 조폭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저보다는 이재호 장관이 굉장히 옳은 말을 하더라. 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니까 계속
보호를 해 나가니까 보호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뭐 분리가 돼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만은 없잖아요. 네. 있으면 내놓으라 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그러셨나요? 영부남. 뭐 그거는 정확하신 판단이라고 봐야죠. 판단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 원장님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자꾸 좀 빼주세요. 아니,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있더라. 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하면서 또 나도 또 가져가. 나는 너무 당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거 갖고 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그거는 예. 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대통령실은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본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드득드득. 그럼 경찰에서 아니 왜 당신이 저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나갖고 김건희 대통령이라고 했고 대통령 영부남이라고 그랬으면 물어볼 들으셨다 하면 되는 거. 아 글쎄요. 들었다. 어디서 들었냐면 물어. 유용한 교수가 나한테 그래주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저는 살아야 돼요. 저도 고발한 건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 벌써 원장님 모신 지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성만 의원 기다리고 있어갖고 오늘 중국 네. 풍선도 네. 저는 미국이 잘 격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영공 침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무인기 네. 드론이면 추격을 그렇게 떨어뜨려야지 하지도 못하고 이런 국방은 필요 없다. 역시 미국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 시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다음 순서가 게스트가 있으셨고 예, 예. 예. 엘리베이터까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적은 아닙니다. 아, 별 말씀이요. 예. 원장님하고 저희가 안 지나갔어 예. 이게. 예, 그럼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고 이성만 국회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우리 지청에서 뵀는데 이틀 만에 뵙게 됐네요. 예, 네. 아. 그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그날 추산 한 30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에서 얘기한 거는 30만. 네. 뭐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한 10만. 아, 경찰도 그러니까, 10만까지 올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평균 잡아서 한 20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바로 촛불 집회가 열려 왔고 예, 예. 한 그 다음에 한 40만까지 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숭례문 뒤에까지 찼더라고. 쫙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촛불 집회하고 이제 저희 당 네. 우리 집회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시간 조정한 거죠. 저희가 3시 반쯤 하고 거의가 한 5시 반쯤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렇죠.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뭉쳐서 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 거기 나와 계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좀 놀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당원들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모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을 네.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이자 이제 이렇게. 남대문으로 해서 이제 안내문을 보내드렸어요. 네. 이례적으로 아주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당원분들께서 답신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정말요? 예. 아, 조직 동원 안 하셨어요? 너 몇 명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조직 동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뭐 할당했다 그랬는데 할당?
뭐 할당에서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모일 정도면 그러면 대단한 정당이죠. 그렇지. 아니 사람 이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해서 20만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들이 볼 때 네.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공감을 얻어서 결국 기존에 좀 저희 지역위원회 함께했던 당원들하고 네. 다 같이 힘을 합친 거죠. 근데 주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말없이 우리 좀 민주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당원들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당원들도 그러니까 불구불구 좀 끌었던 것 같아.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저께 제가 이제 또 동네 행사를 좀 몇 군데 다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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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저께 대보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대보름 행사가 있어서 네.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 좀 더 세게 해라. 그래서 뭐 저한테 격려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이제 민생이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활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걸 그렇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제어되지 않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네. 이거 누군가 막아야 되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많은 주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날 반응이 상당히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또 하셔야죠. 그러면 장애 집회 안 합니까? 이제 오늘 그것만 하고 땡입니까? 그냥? 아니,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네. 매주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 이제 지도부가 협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변곡점을 잡아서 하겠죠. 그런데 네. 그 사실인가 일각에서는 이 장애 집회 나가는 것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염려하시는 의원들, 우려하시는 의원들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토요일 날 집회가 그게 우려가 아니다는 것을 당원들이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고요. 예. 또 이제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네. 야 혹시 저게 또 부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면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이제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결론이 나면 함께 해주는 것.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지도부에 또 위리 좀 위임해 주는 것. 네. 좀 이런 좀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예. 이제 우리 지역위원회 중에서 이제 뭐 어느 의원님들은 조금 소극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 나왔던 의원님 지역위원회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당원분들도 더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고. 네. 제가 뭐 더 많이 나왔는지는 세볼 수가 없어서 의원은 안 나왔는데 당원은 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뭐 의원님도 나오겠죠.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것이 이재명 뭐 비리를 막기 위한 집회다. 그리고 이게 뭐 방탄 집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민들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돌보지도 않고 외국 나가면 사고 치고 네. 그다음에 경제는 엉망이 돼서 네. 지금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액인 126억 달러라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민생과 관련 난방비 폭탄이 이루어지고 네. 그 이후에도 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네. 오히려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돼버리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네. 보고를 드리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지적한 거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 참 국민의힘당은 안타까운 게 네. 그냥 뭐 방탄이다,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죄를 숨기려고 한다 이거 하나로 다
모든 거를 다 그냥 매도하면서 가면은 지겨워 이제. 에이 이제 그럼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여당으로서 또는 정부로서 해야 될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면. 네. 진짜 국민들이 저거 방탄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이 전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날 그 올라가서 엔돌핀이 많이 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아주 목소리도 그동안에 좀 약간 없지 않아 의기소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나를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아라. 나를 부숴도 민주주의는 훼손 말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국민들에게 그 많은 소구점을 주었죠. 네. 소구점을 주었고 이게 이 정부 들어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초부자들한테는 네.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네.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네. 좀 지원하자 그러면 뽀삐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초부자 감세한 거는 그럼 그 뽀삐리즘이니까 대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끌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께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단상에 올라가서 딱 느낌이 딱 와요. 어디 행사나 가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딱 느끼게 되면 네. 그만큼 힘을 얻게 되고 든든함을 얻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차 소환 하시고 나서 네. 2차 소환 검찰 출석 하시고 나서 밤에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많은 자신감도 없고 아, 그런 것 자신감도 같아요. 없고 그다음에 예, 예. 이제는 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보시니까 그날 토요일 날 저기도 갔다 오셨죠 시청 앞에? 저는 주로 시청 앞에 있었죠. 아, 그 유가족들 100일 네. 추모 집회.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태원 네.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이라. 아, 당내 향해서요? 예, 당내에서.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들께서 이제 분향소를 시청 앞에 설치한다고 네. 하는데 그거 불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이거 충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어째 보셨구나. 예, 충돌을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공직자의 좀 임무 아니겠어요? 네. 제가 그런 차주에서 저는 주로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분향소가 설치되고 나서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네. 식사를 갔다고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분향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추운 그때가 한 5시, 6시, 6시쯤 됐으니까 네. 그래도 좀 쌀쌀해질 때거든요. 근데 되게 길게 줄을 좀 서면서 네. 그 추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정부하고 서울시 대체 왜 그러는지. 아니 그 분용사 그냥 설치했으면 놔두면 되지. 그것도 뭐 오늘 1시까지인가 철거하라고 개고장을 확 던져놓고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아니 유족들 그 아이들이 그 진짜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게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나 야를 포함해서 다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유족들의 그런 피눈물 나는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듣고 계속적으로 절충한가 본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은 어려우니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유족들을 예, 의견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죠. 본인들이 설득한 건 설득해서 네. 화합하는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화합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자기들의 향후의 정치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초기에 이게 좀 커지지 않도록 막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족들의 의견 좀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향소가 어디 있는 게 좋은지 그렇지. 좀 고민도 해보고 그렇죠. 네? 그게 상식... 소통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길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네,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정상이고. 근데 그걸 그날도 보니까 보셨겠지만 경찰들이 달라붙어 갖고 분향소를 뭐 설치 못하게 하고 싸움을 하고 그냥 진입하려고 그러고 그걸 또 유가족들하고 시민들이 막고 제가 그날 예. 그걸 보고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이게 과연 예상했던 대로 진짜 시민들하고 경찰하고 대치되는데 경찰들이 딱 그 일정 지역을 막아서서 꽉 죄갖고 그 안에 사람이 몰려드니까 진짜 또다시 압사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맞아요. 있었던 게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윤희곤 경찰청장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행안이시고 또. 네. 아니, 이태원 참사 생길 때 그거 막지 못한 게 경찰인데 이제는 제2의 이태원 참사 일으키려고 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일단 시민들이 이 자리에 수천 명이 있고 지금 분향소설사가 유족들이 그 가운데 있고 했으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게 해서야지 지금 우리를 무슨 뭐 범죄 집단 몰듯이 그렇게 모는 거냐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고 뭐라 그래요? 그 윤희곤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윤희곤 총장은 본인이 한번 챙겨보겠다. 자기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느슨해졌어요. 경찰은 조금 자기 영역을 좀 지키되 네. 이 시민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지 않도록 좀 조절하는 그런 모양새를 일부 좀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더욱더 놀란 거는 아니 그 서울시 공무원들 용역들이 뭐 공무원들이라 그래요. 그걸 진압하겠다고 달려든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이 꽉 상사돼서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항하고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유족이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 부시장한테도 다 전화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 무슨 뭐 정치 집회하러 왔냐 무슨 데모하러 왔냐 분향소 뭘, 설치하는 거 구걸하러 왔어 뭐야 뭘 도대체. 하러 왔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고장을 이제 오늘 오후 1시까지 뭐 자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서울시로 하여금 빨리 대화에 나서고 유족들의 의견이 뭔지 그렇지. 국민들의 의견이 뭔지 좀 살펴라. 정치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라.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겠다. 좀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전에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남인순 네.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가질 생각이에요. 네, 가져서 좀 촉구를 해서 아 이거는 여를 위하고 야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유족분들이 뭐 야당을 도와주고 여당을 미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아픔과 애절함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거지.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재야 정당이 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네. 합심해서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네. 좀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봅니다. 그 지금 국회 로텐드홀인가요? 네네. 민주당 의원들 한 40명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네. 그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예, 예. 밤샘 농성하죠. 아 며칠째인가요? 지금 지난 지난주 금요일인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저기 뭐야 네. 이번 9일인가 목요일 날 아원님도 네. 참여하세요? 아, 저 이태원 참사 대책 아, 철원 본부장입니다. 아, 철원에 아닌데 그 철원에만 한다고 뭐 언론에 나던데? 아, 철원에는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 한 90분. 그래요? 네, 90분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군요. 아니, 김고미 특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고미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재판 과정에서
여자가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여자가 드러난 거 그거 당연히 좋. 더군다나 지금 최권력자의 근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욱더 위험하죠. 그분들보다 더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온갖 분탕질 다 하면서 네. 뭐 밑에 사람은 깨끗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옳지 않은 거잖아요. 어? 온갖 분탕질 다 하면서 야당은 깨끗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럼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면서 농성하는 이유는 어때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완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면 네. 지금 근데 국회 법사위에서 네.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이니까. 이게 이제 특검법이니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우리 혼자 우리의 머릿수를 갖고 하는 그런 어떤 게임이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밤샘 농성도 하고 네. 버티자 우리가. 그리고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자.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결집이 되면 저는 제 정당이 다 모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의당, 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뭐. 국민의힘. 또 시대전환도 아,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제 정당이 다 그 사람 뭐 전환 예. 또 전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환하면 되니까 전환인 친분이니까 또 무소속 계신 분들 아, 무소속 계신 다 힘을 합치고 또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그렇지 이제 아 이건 좀 지나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좀 그런 좀 씨앗을 좀 뿌려야겠다. 아. 근데 그게 그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김도비 위원장이 안 열면은 그 패스트 트랙을 거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예. 180석이면은 180석으로 본회의 바로 부의해서 아~ 투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180명만 모으면 되는 거네 국회의원분들. 예, 예, 아 예, 예. 가능하구나. 예 가능 뭐 불가능. 근데 다만 법사위하고 상관없군요. 그거는. 예 그렇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 머릿수를 가지고 그렇죠. 횡포하듯이 하기보다는 그렇죠. 국민들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 제 정당 네. 다 같이 참여하자. 네. 참여해서 성역 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네, 네. 라는 그런 기치 아래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겠나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좀 어렵겠죠. 국민적 뜻이라고 느껴지면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뭐 행태를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내년 총선도 있고, 예? 이제 국민을 눈치 볼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문제, 아마 오늘 결정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요? 뭐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로, 예, 아 모바일로 다 투표는 다 했어요. 진짜 민주정당이네. 다 투표를 했고 이제 거수를 하는 거는 이제 누가 했는지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또 오해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제 모바일로 이제 이렇게 비공개되게끔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마 그 숫자 같은 건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오늘은 아마도 좀 신중한 의원님들을 좀 더 설득하고 이게 이제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리에서 좀 취약할 수 있다. 좀 이런 점을 좀 보강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여론조는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점을 좀 얘기해서 다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을 만드는 좀 그런 의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서 탄핵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탄핵으로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제가 아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탄핵 쪽이죠. 근데 올라갔다가 헌재에서 그걸 네. 인용하지 않으면은 역풍 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들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헌재가 책임질 몫이라고 봐요. 과연 헌재는 그러면 그 헌재는 원래 법과 정치의 중간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중간 영역인데
그럼 헌재는 무조건 오른 집단이냐, 무조건 극선이냐. 네. 또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본인들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역사들은 다 판단을 하겠죠. 네. 과연 누구의 의견이 옳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뭐 헌재하고 그 역, 그렇게 뭐 잔머리 써갖고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그냥 굵고 길게 우리의 흐름의 프레임 자체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재판 과정에 밝혀졌으니까.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권력의 최상층 기관과 관련된 일이니 더욱더 투명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거는 헌재의 몫이라고 봐요. 헌재 네가 책임져라. 아, 그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헌재가 비판받는 거고 그렇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제대로 올바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생각도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네. 그 앞으로 좀 전국 전망 좀 해주시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대중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민생에 대한 문제, 난방비 폭탄 문제 이런 부분 더 가중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 국민이나 대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들의 목소리 듣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뭐 5만, 10만 하지만 사실상 3, 40만이 나오신 건데 그 뭐 전국 집중 집회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어떤 뭐 저는 장애투쟁 이런 말도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겠네. 아니 그게 예를 들자면 참 나오나. 국내 예를 들자면 의회 내에서 얘기 안 하고 의회 밖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장애투쟁이 맞아요. 근데 의회 내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장례 있네요.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범법이 네? 아니 위법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 그 의회 내에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수없이 지적할 때 안 들어. 아, 좀 귀담아 듣고 난방비 빨빨빨빨 조절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지하철 요금이네 버스 요금이네 다 올린다는 거 좀 조절하고 그렇지. 하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뽀삐리즘이 어떻고 저쩌고 이따 이 얘기를 해놓고 한 총리 그따 얘기는 해놓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건 장애투쟁이라고 그러면 참나 그분들은 국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 안 듣습니까? 밖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만 그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까? 네. 그 자세가 문제죠. 하여튼간에 제가 아... 괜히 열받네. 아니 그거니면 국민을 대신해서 네. 받아야 돼요. 그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국민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 억지일 테고 말이야. 기소하겠죠. 이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네.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뭐 외교는 참사, 민생은 파탄, 네. 예? 그다음에 경제는 진짜 더할 수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돌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계속 쥐는 수단으로 야당을 공격해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이 무도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기본 틀을 바꿔야 돼요. 이 기본 틀을 바꿔야 되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우리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라서가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도 일개 국민 한 사람이라도 검사 60명이 달라붙어 갖고 수년 동안 팔팔팔팔 털면서 이 혐의 붙였다 저 혐의 붙었다 언론 프레이하고 그럼 그거 인권에 맞습니까? 이거는 국민 한 사람이 그렇게 당해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정신 차리고 제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과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야당과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리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것 전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하는 제가 이 공개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말하는 싸가지를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국민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어?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따라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쇼. 어? 그리고 나는 내 잘난 맛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 핵무장도 한다. 뭐 북한에다 모두 보낸다. 어? 이러면서 각종 유엔에서 제재받고 그러든 말든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죽기를 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라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재명 대표를 더 공격하겠죠. 이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유일한 국가고 진짜 2차 대전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인데 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무도한 정권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죽기를 다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승만 의원님 토요일 날 현장에서 뵙고서 제가 월요일 혹시 시간 되시면 나오셔갖고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고마우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채팅방 혹시 뭐 이승만 의원님 댓글 읽어드릴 게 있나요? 제가 읽을까요, 그냥? 예. 뭐 끝까지 응원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이성만 의원님 응원합니다. 여기 부평구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가 보네. 예, 예, 민주당 추경야도 갑시다. 이성만 의원님 응원합니다. 해바라기님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역풍 겁내지 말라.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네네. 네, 파이팅 하시고 저희들이. 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자, 아,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지난 주말 집회 또 유가족 분들의 시청 앞 분향소 설치 문제 그리고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집회 문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들 제가 초반에 대중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우리 대중들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 의미에서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런 자랑스럽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서 그 추운 한파를 견디면서 행진했던 분들 자랑스럽고요. 바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날 네, 여러분들 정치 파이터 그리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정치 파이터는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같이 그리고 이재경의 시사청담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화요일 날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에